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3차 접종을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인데요. 정부는 접종 대상을 두고 면역 저하자 등 일부에만 한정한다는 방침인데 4차 접종을 놓고 꼭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일부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 접종은 아직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면역 저하자가 130만 명가량, 그리고 요양시설 입소자 50만 명가량이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3차 접종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고위험군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위중증과 사망 위험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집단만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 거라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당장 없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고위험군 이외 대상에 대한 4차 접종은 아직까지는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차 접종 효과와 또 위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었는데요. 유럽의약품청 EMA의 관계자가 지난달 백신의 반복적인 접종이 효과적이지 않고 면역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방역당국의 입장을 보면 4차 접종을 한다고 해서 안전성에 더 문제가 생긴다는 자료나 보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mRNA 방식의 백신도 또 이 백신을 이렇게 자주 맞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선 확정된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안전을 확인할 수 없다면 백신을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는 한데 또 이렇게 4차 접종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계에서 4차 접종을 시작한 곳 중에 한 곳인 이스라엘에서는 60세 이상 접종자의 중증 위험이 3배에서 5배, 또 감염은 2배 이상 억제됐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 외에도 미국과 영국, 또 프랑스, 싱가포르, 칠레, 캐나다 등이 4차 접종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들이 4차 접종을 했는데도 이 과정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관련된 위험이 보고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결국 종합을 해보면 우리 방역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백신의 위험성 그리고 명백히 확인된 코로나의 위험성 사이에서 일단 확실한 위험부터 막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회비용상의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죠. 잘 들었습니다.